네. 신과 함께 2019 겨울 아카데미. 아, 박철민 씨는 아마 이거 못 보셨겠습니다만 네. 지난 주말에 아카데미 첫 강좌가 있었습니다. 초급반. 아. 대박이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막 펑펑 울고 가셨어요. 아. 아, 이런 강좌는 처음이다. 감동을 받으셨군요. 그러셔갖고 아, 너무 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네. 아마 그 댓글이나 뭐 반응 같은 것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시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아마 들어두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일철님께서 최근 3% 덕에 시장 잘 헤쳐나올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한중일 AI 인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좀 있습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미국과 AI 시장 양분하고 있는데 최근 탑티어 분포가 좀 그렇다. 그러나 일본에 비한다면 우리나라 AI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다. 한중일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카이스트 뭐 서울대에도 연구성과 좋은 게 있다. 이러면서 슈퍼챗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한중일 중에 중국보다는 조금 밀릴 수 있으나 일본보다는 낫다 이런 평가를 아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그 이야기들이 계속 네. 여러 가지로 논의가 돼야지 AI가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네. 뭐 정부나 기업에서도 많이들 지원해 줄 것 같아서 계속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증시 각을 한번 재보도록 하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우리 잘생긴 앵커님이 오셨네요. 네. 사실 네. 저 그 방송 때 네. 시황 중계를 항상 부탁을 드렸던 네, 그때 네. 당시에 신한금융투자 아~ 곽상준 부장님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부지점장이 되시다니. 아, 다시 내년쯤에 부장 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저희는 그 포스트잇처럼 붙였다 띄었다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은행원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네. 자, 여튼 우리 저 오늘 곽도기님 보니까 급하게 좀 나오신 것 같은 느낌. 아니요, 저 공부 좀 하다가요. 네. 이 내용들 이렇게 쭉쭉 살펴보면 주말에 뭐 저 연탄 날 저기 봉사활동 아. 뭐 이런 걸 하다가 운동도 하고 이러다가 제대로 네. 못 봐서 오늘 아침에 좀 시간이 좀 모자라서 보느라고 그랬는데 아 이거 되게 재밌네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도대체 미국은 손해 본 게 뭐야? 미국이 손해 본 거? 아 미국이 양보한 건 뭐야? 손해 본 게 아니고 양보한 건 뭐야? 관세 물릴래도 안 물렸잖아. 아니, 그거는 애플 때문에죠, 애플. 아. 애플이 안 그래도 얘기했잖아요. 네. 관세 물리면 우리 어떡하냐. 삼성하고 경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알았다 했는데, 실제로 결과치를 보면 애플은 1.3% 또 올랐습니다. 이게 애플을 위한 거죠. 애플을 위해서 지원을 시킨 거지. 그러면 실제로 뭐 완전하게 다 처리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근데 중국이 하게 되는 농산물은 지금 얘기 나오는 건 500억 달러예요. 네. 두 배에 더블 났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 200억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500억 달러, 뭐 400억 달러, 500억 달러 얘기 나오는데 네. 이 500억 달러면 뭐 이거는 뭐 미국으로서는 손해 본 게 거의 없고 중국은 탈탈 털린 거죠. 중국은 뭘 탈탈 털렸다고 할 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1,200억 달러 기존에 부과하던 15%를 7.5%로 낮추기로 했잖아요. 요거 하나 나아진 거예요. 네네네. 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네. 요거 하나 나아졌고 그다음에 15일 날 하기로 했던 거는 관 뒀는데 그럼 애플은 어쩔 거야? 어쨌든 간 이거 하기가 좀 애매했었어. 미국 입장에서 그거 안 했고 그다음에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는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대체 무슨 양보를 했는데? 미국은 양보한 예. 게 없다. 예.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나왔던 이섬 연구원 얘기로는 가오를 양보했다. 아, 대통령끼리 사인 안 하고 밑에 네. 있는 애들이 사인한다. 그런 정도 시진핑이 열받 그 가서 이런 거에 사인했다면 쪽팔리니 그런 정도를 양보했다. 뭐 그런 정도 얘기가 나온 수준이에요. 근데 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게 이제 여기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환율 다양한 문제가 이제 향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2단계로 시작하는데 또 양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 예전에도 이런 양보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얼마나 중국이 급할까 이 얘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네네네.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급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우리 이미 알고 있듯이 중국이 좀 문제 빵빵 터지고 있는 것은 네. 사실이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오늘 아침에 타전되는 뉴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국의 2위 철강 회사 있어요. 네. 이 회사를 중국 한 업체가 네. 인수하기로 했거든요. 중국이 네. 네. 인수 거의 된 것 같아요. 계약이. 근데 지금 중단됐어요. 왜? 중국 당국에서 달러 안 내준다고.
네. 당국에서 외화를 안 내주겠다는 거죠. 네, 그 뉴스가 아침에 그 뉴스를 딱 보면서 이제 모든 이제 퍼즐 조각이 맞아지는 거죠. 아니 근데 회사 하나 뭐 그 사는 달러 정도가 중국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아,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겠죠. 2위 네. 업체니까 뭐뭐 네. 뭐 수십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 정도 되면 네. 아무래도 외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열어주면 또 열어주고 또 그런 것도 있을 테니까 아, 그래서 이걸 막았다는 거는 외환 제어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중국의 외환 우리 안유화 교수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네, 네. 중국의 외환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그리고 여러 번은 많이 급하다. 네, 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코피 터진 애들은 남미 애들. 남미. 남미 애들 코피 터지죠. 왜냐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주요 수출품이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500억 사주면 누구 걸 빼서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아무리 좀 많이 사줘서 남아서 그냥 재고 창고에 쌓아둔다고 해도 기존에 사던 거는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 제일 타겟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럼 그런 쪽은 벌써 이제 해당 관련 그 주가들은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좀 보였어요. 네, 그래서 그쪽은 멍들었고 그럼 한국은 뭐냐? 한국은 지난 목요일에도 올랐습니다만 금요일 날도 굉장히 높은 상승세 그리고 네. 주요 예상했던 대로 테크 대형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심리적인 측면이 크죠. 근데 얘기가 하나 꼭 나와야 될 기업 하나가 중국에서 안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요? 하비 얘기 나오면서 화웨이? 네, 화웨이 얘기 전혀 없었죠. 네. 무슨 말이냐? 하비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합의된 내용은 없었다는 거예요. 화웨이 관련해서. 그러면 그거는 그냥 문제가 상존돼 있다. 그러면 도대체 중국은 얻은 게 얻은 건 진짜 이선엽 연구원 말처럼 가오 하나 얻었다. 어깨뽕 달린 옷 하나 거적대기 쓰고 해준 거 아무것도 거적대기까지 갑니까? 그냥 다 주고 근데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걸 네. 이걸 보면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아니, 이 정도밖에 할 게 없었나? 할 이거라도 타결하지 않으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지금 살아갈 길이 없는 상황. 되게 힘들다. 몰려있다. 근데 또 하나가 지금 합의가 된 다음에 1단계 그 합의가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노력해야 된다. 이걸 또 미국 쪽에서 그렇게 네.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중국이 너무나 불리한 그런 모습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뭐 2단계도 이제 시작은 할 건데 뭐 1단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야 한다는데 중국이 구체화돼야 2단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화할 게 없어. 자기네들이 사주는 거 몇 개. 뭐 7.5% 내리면 되는 거고. 그죠? 네. 관세 내릴 게 없잖아요. 7.5% 하나 내리면 몇 개나. 네, 그러니까 중국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저희들끼리만 얘기죠. 저희는 모른 체 하는 걸로 하더라고. 예. 모른 체 하는 걸로.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렇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한국 시장을 보셨습니다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는 흐름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지표들 나오는 것들을 보면 네. 만약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주가도 떨어져야 했고 그다음에 채권값 떨어진 거 금리 폭등했던 것을 다시 제자리로 완전히 원위치를 시켜야 됐고 환율도 그래야 됐는데 그쪽은 많이 안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환율도 뭐 7위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네네. 어느 쪽은 7위안을 살짝 넘고 어느 쪽은 7위안 밑인데 그다음 이런 것들을 보건데 한국은 이번 건이 나쁘지 않다. 한국 입장에서는 네. 지난 주말에 시장에서도 우리가 일견 보았듯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되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해당으로 따져 본다면 누가 제일 미국 기업 중에 누가 제일 좋았습니까? 미국 기업 중에 네. 일단 뭐 애플. 그렇죠. 애플이 제일 좋았죠. 자 그럼 애플의 주요 부품사들은 어디? 한국. 한국이죠. 네 그렇게 네.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소름. 네. 오늘 또 소름 맞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일단은 뭐 한국에 네. 이점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럼요. 네. 한국 기업들이 이제 좋아지는 거고 이제 또 하나 있죠. 해외 문제 안 끝냈잖아요. 네. 해외 문제 안 끝냈고 그것도 역시 한국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한국 네.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관련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압박을 하겠다는 뜻을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2차나 3차 때 네. 얼만큼 열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옷 다 벗길 것 같아요. 중국이 이거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아니요. 뭐 예, 네. 예, 미국이, 그 정도로 예. 미국이 중국을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좀 오늘 좀 격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네. 예. 그럼 저희는 모른 척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중국 기업 발전 반도체 같은 건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예, 그 SMIC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회사들이 뭐 굴기 하려고 했던 거 굴기가 완전 굴비되는 상황으로 아하. 바뀌는 거죠. 아, 굴기가 굴비. 예, 완전 그냥 엮이는 거죠, 죄송합니다. 같이. 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어려워지는 상황이 네네. 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국의 기술주들은 그냥 그 경쟁자 하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업 분석할 때 기업 탐방을 할 때 재무제표도 체크를 하고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그렇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경쟁업체가 어디니 이거예요. 그래서 경쟁업체가 어느 정도 치고 나오니 이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경쟁업체들이 죽는 기업들은 네. 굉장히 좋아집니다. 하긴 뭐 삼성이 이렇게 날아다녔던 게 경쟁 반도체들이 다 죽으면서 예, 그렇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중국의 기술주들이 이렇게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네.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리는 조용히 그냥 가만히 조용히 하고 탈탈 터는 거 보고 있다. 포커 페이스를 지키면서 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렇죠. 네, 아유 안타깝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저희가 얄미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영되면서 지수들 큰 변동은 없었는데 러셀 2000은 좀 실망감에 0.57% 정도 빠졌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S&P는 0.01% 올라면서 3168.80, 다우는 0.01% 올라서 28135.38, 나스닥은 0.2% 오른 8734.88, 러셀 2000은 0.57%가 떨어진 1637.50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시장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특별히 영국 FTSE가 1.1% 올랐습니다. 보스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과반 이상의 그 의석을 차지하면서 노딜 브렉시트는 없이 그냥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에 따라서 강세를 보여줬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는데 달러 지수는 좀 반등을 하긴 했어요. 달러 지수가 97이 깨지는 흐름이었는데 90.18까지 올라갔고 그러나 여전히 유로가 강세인 상황에서 달러에는 109.35를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원화와 위안화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국의 긍정적인 요인이다 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채권금리 어떻게 되냐 지난 주말 채권금리하고 비교해서 한번 써놨는데요.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10년물은 10BP나 올랐던 게 4BP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되돌림은 아니었다. 그래서 리스크 온, 리스크 불이 켜진 게 꺼진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정도까지 보셔야 되겠죠. 채권 가격이 만약 오늘도 한 5BP 빠진다면 미국 시장에서 이 부분을 정말 나쁘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현재 이거를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한국 채권은 유의미한 흐름들은 안 보여주고 있고 격변하고 있어요. 계속 금리 확 올랐다 확 떨어졌다 그래서 한국 채권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데이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긴 안목으로 보십시오. 예. 한 2, 3개월 누적치로 해서 방향성으로 그냥 그야말로 차트로 보시는 게 네.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평균 3.83을 기록했다. 뭐 이게 좋은 수치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갑자기? 아, 좀 궁금해서 아유, 좋아요. 이런 질문 되게 좋아요. 네. 감사한데 은행 예금 금리가 1.5에서 네. 이런 정도 되는데 3% 먹으려고 주식 투자를 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좋았다는 거죠. 결론은 안 좋았다는 거고 공모 펀드들이 요즘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어제가 네. 지난 주말 같은 장이 공모 펀드가 제일 좋아하는 장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거. 네. 오히려 개별 종목 투자는 개인 투자자들은 개털이었을 확률이 있어요. 지난 주말에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 때문에 일희일비하거나 네. 여기에 좀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3.8%로 예. 지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것은 작년도 한 해 동안 성과가 안 좋았구나. 아하.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년도까지 비교해서 보면 별로 성과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공모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장 전반적으로 주요 종목들이 잘 올라갈 것 같으면 공모 펀드는 괜찮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난 주말 같은 흐름들이 연속으로 이어진다면 그동안 몇 년을 쉬었어요. 공모 펀드 제대로 수익 못 난 게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근데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공모 펀드는 오히려 매수의 시점이 오고 있다. 공모 펀드들 많이 안 하지 않았습니까? 다 버렸어요. 사모 펀드로 갔다가 지금 증권가는 사모 펀드 갔다 대재앙을 만났는데
네, 정말 재앙을 만났는데 공모펀드 죽고 갔어요. 근데 공모펀드가 결국 시장에 연동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 주말처럼 된다면 좋아질 거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 시그널을 보여주는 겁니다. 3%면 굉장히 못한 거죠. 네. 물론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작년도 2040에서 끝났거든요. 네. 네, 얼마 안 올랐으니까 그거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애플이 가장 주가 많이 올랐고 금가격은 1480으로 소폭 오르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WTI도 59.98로 올라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0.3% 떨어졌는데 그동안에 떨어진 거에 올라간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다 볼 수 있겠고 상하이도 일단 상당히 호응을 하면서 1.8%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는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저는 이거를 중국 분들이 모르시길 바라면서 중국 시장 오늘도 좋다면 한국 시장도 반응을 잘 하겠죠. 모를 리가 없겠죠. 설마. 아니 그 국뽕 주주자들이 많아서 가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암막 커튼 딱 쳐가지고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는지 모르게 잘 합의했다. 그리고 우리 아마 분명히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서로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을 보았다. 네. 우리가 네. 생각하던 정도 수준의 타협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중국에서는 이게 뭐 밤에 보도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시차상 그럴 수는 있는데 네네, 의도성은 그렇죠.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렇죠. 저희도 지난 주말에 그 장 열렸을 때 내용 모르고 시작했거든요. 네. 합의만 됐다는 것만 알았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오늘 중국 시장에 반영을 할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샅샅이 파악해서 알았을 거냐. 네. 그게 좀 문제죠. 만약 그렇다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 시장. 네. 그러면 한국 시장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이전에 중국과 연동되는 수준만큼 밀 거냐는 거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이 폐가 좀 더 좋아요. 네네네네. 중국보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수 대비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하여튼 이런 정도로 미국 시장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중국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네. 그 협상이 지금까지 이제 안 되면 우리도 마이너스고 잘 되면 우리도 약간 플러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네. 잘 되든 안 되든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은 패일 수 있겠네요. 미국이 특별히 더 중국 옷을 완전히 베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근데 이제 자기 것도 열어주면서 가야 되겠죠. 관세를 낮춰주면서. 네네네. 관세 장벽을 꽉 치는 거는 역시나 무역이 자유무역이 안 된다는 얘기고, 지역별로 가겠다는 거니까 네. 그건 한국한테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낮춰주면서 계속 양보를 받아내면 그건 한국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중국한테는 허들이 막 깔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들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너희들이 그게 민간 기업이니 국유 기업이니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보조금 그렇게 많이 때려 박아가지고 지금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 이런 생각이 정말 들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걔네들한테는 지금 허들이 놓여지고 있으니까 한국 경쟁 업체들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 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그렇게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술주들, L모 기업들. 이런 쪽으로는 한번 관심이 가지는 상황. 얘네들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네.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네. 네. 그냥 관심이 가진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도로 네. 하고 우리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오늘.